미래의 대학인가? 합격률이 1.9%로 하버드대보다 들어가기 힘든 스타트업 대학. 2014년에 개교한 미네르바스쿨의 이야기입니다. 미네르바스쿨에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 세계를 이동하게 되죠.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고 2학년부터는 서울과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7개 도시 기숙사를 이동하며 지냅니다.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기업과 사회 현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구글, 아마존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죠. 자연스럽게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미네르바스쿨의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장소에 앉아 공부하지 않는데요.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그룹이 돼 학교가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에 참여합니다. 수업은 플립 러닝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토론이 이뤄집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 개개인과 교류하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습 내용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인 생각,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입니다. 미네르바스쿨은 스타트업처럼 벤처 자본의 투자를 받아 설립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또한 캠퍼스가 없다 보니 모든 투자금이 교육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If universities continue to offer the kind of education they offer today, which is providing information to students, universities will all go out of business. Because information can be gotten for free anywhere. But if universities instead adopt this idea, developing the person, helping rewire the mind, the brain, and helping them understand wisdom and correct decision-making and systems of thinking, I think that that will not only ensure that universities survive, but that they'll be a crucial part of the society that we live in. 기존 대학 형식에서 벗어난 미네르바스쿨.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